오늘 햇빛 장난이 아니네. 제가 원래 아침에 운동을 꼭 갔다 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붓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먹고 있는 이 붓기 차를 생각보다 맛있어서 하루에 세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라온차예요, 라온차. 제가 붙임머리 한 지 지금 50일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터치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 가가지고 선물도 사고 가방 수리도 맡기고 코스메장도 시간 있으면 잠깐 들렸다가 머리를 하고 친구를 저녁에 만날 거예요. 이제 머리를 시술받으러 가는 거니까 오늘 머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그나마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들 사용하면서 겟레디를 한번. 그러면 일단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할게요. 머리까지 말리고 오면 붓기가 좀 많이 빠져있겠죠? 붙임머리여가지고 완벽하게 다 안 말랐는데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로마티카 헤어오일을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는요 가벼워가지고 오일 같지가 않아서 되게 좋은데 머리 거의 다 말랐을 때 끝부분에만 발라줘야겠더라고. 제가 못 모르고 머리 감자마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그날 머리가 하루 종일 떡져 보여가지고 머리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이렇게 발라주면 머리가 되게 차분해지고 찰랑찰랑하고 하루 종일 부드럽더라고요. 머리 다 말리고 사용하기.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달바와 함께 합니다. 이 세럼은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달바 미스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무려 760만 병이나 판매가 된 건데 그거의 고농축 세럼 버전이에요. 지난번에 가끔씩 피부 영양 챙겨줄 때 요거 크림도 되게 잘 쓴다고 했던 거 달바 제품 기억하시나요? 요거 레오제이님이랑 함께 자문해가지고 만들었던 크림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감명 깊었었거든요. 비건 제품들이 제 피부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도 달바가 프리미엄 비건 세럼 뷰티 브랜드잖아요. 고기능인데도 저자극 테스트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예민하고 툭하면 뒤집어지는 피부들도 되게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린 이유가요. 여러분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임상 결과도 나온 건데 한번 사용을 하면은 100시간 뒤에 이 피부 보습력이 45%나 증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써도 효과가 되게 잘 나타나는 제품이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써주면은 피부가 진짜 겉광에 속종까지 되게 보습이 탄탄하게 되고 탄력까지 이렇게 완전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에도 되게 잘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겨울철만 되면 이렇게 유존이 되게 좀 라이트해지는 편인데 이때 이거 세럼 사용을 하고 베이스를 바르면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봤을 때 오일리에서 끈적거려갖고 메이크업 밀리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진짜 산뜻하고요. 메이크업 되게 잘 먹고 메이크업이 하루 종일 예쁘게 되게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세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트 세럼보다 요 제품을 되게 더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미샤 스테이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얼마 전에 회사 매니저님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그때 이거 미샤에서 신상 쿠션 출시됐다고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또 옛날 얘기 나오면 말이 길어지는데 저 학생 때 미샤는 진짜 베이스 강국이었거든요. 빨간 비비, 보라 비비 해가지고 미샤 제품은 그냥 항상 중간 이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손등에 테스트를 이렇게 딱 해봤는데 이걸 왜 영업을 별로 많이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쿠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이거 테스트 제품이었는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쿠션인데 파운데이션처럼 발려요. 제가 쿠션 만약 이거 제가 마켓으로 했으면 와 진짜 입이 닳도록 칭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피부 잔주름에 끼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등에 했는데도 이 주름에 끼이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발랐을 때 모공에도 끼임이 없고요. 각질각도 없고 이거 제가 최근에 써본 쿠션 중에 진짜 가장 산뜻한 에어핏이에요. 이게 좀 매트라인이고 제가 글로우 버전도 받았는데 전 솔직히 매트라인이 훨씬 낫더라고요. 매트라인이 엄청 매트한 게 아니라 되게 세미 매트인데도 피부가 발릴 땐 또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엄청 이렇게 착착 감겨요.
그리고 진짜 소량으로 되게 잘 펴발라지고 톤도 예쁘게 나와서 와, 또 오랜만에 좋은 쿠션 하나 발견했다 싶은 제품이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력은 당연히 미샤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머리 리터치하고 다음에는 머리 잠깐 떼려고요. 요즘에 또 갑자기 중단발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리터치를 예약을 한 거라서 취소할 수가 없어서 이번까지 받고 블러셔는 요거 디올. 이거는 사용했을 때 와 엄청 좋아 약간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전부터 디올 블러셔 쓰는 게 되게 위쉬였어요. 이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위쉬면서도 한 번도 구매를 안 하다가 지난번 가을에 면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갔다 오는 길에. 이게 코로나 여파인지 몰라도 면세점에 이게 호수가 남은 호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 컬러를 산 건데 219번이거든요. 근데 저랑 그래도 꽤 잘 어울려서 다행이에요. 이거는 섹서필처럼 금펄이 살짝 도는 제품? 그리고 제가 이번 가을부터 해가지고 되게 잘 쓰던 팔레트는 이거 에스쁘아 크림소다랑 이거 토니모리 팔레트. 아 근데 여기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가 이미 유명해가지고 제가 두 개 이미 보여드리기도 했고 토니모리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샤랑 지금 똑같아. 영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토니모리 팔레트 이렇게 두 개 호수 되게 잘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 팔레트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딱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컬러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등에 올렸을 때도 되게 뽀얗고 뭐 예쁜 컬러는 되게 많은데 이게 메이크업 할 때 딱 사용을 하려면은 쓸만한 컬러가 진짜 없거든요. 오히려 얼굴 톤에선 좀 안 맞는 색깔도 많고 근데 이 토니모리 제가 팔레트 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빼놓을 컬러가 없고 실제로 눈에 올렸을 때 이 색조합이 되게 잘 맞아요. 어떤 컬러를 쓰던 간에 평소에도 잘 쓰는 색감인데 베이스 컬러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아 오늘 메이크업 영상 길게 안 찍고 싶은데 꼭 그런 날에는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 오늘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걸 제가 26일? 아무튼 크리스마스 지나고 올릴 거라서 이번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랍니다. 일단 메이크업을 다 했고 네. 자, 오늘 바른 틴트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사일런트 와인 컬러고 이거 두 개 컬러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모브 플럼.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 틴트는 요거 토니모리 라인 이거 더 쇼킹 립벨러 빌리버 컬러 얘네는 사실 여행 갈 때라든지 조금 쌩얼 때 약간 지속력으로 쓰는 틴트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걸 좀 쌩얼 틴트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쌩얼 느낌을 좀 나야 될 때 요거 틴트 되게 많이 쓰고요. 이거 약간 베이스로 바르고 이제 워터 틴트처럼 이거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쓰는데 생긴 거랑 다르게 완전 착붓이에요. 제가 잉크 틴트처럼 착붙는 틴트 좋아하거든요. 벨벳 제형보다는 얘가 좀 이렇게 탁 한 번만 발라도 색이 이렇게 착 먹어버리는 느낌? 아 롬앤 틴트도 제가 추천을 저번에 했었잖아요. 롬앤도 지금 되게 잘 써요. 약간 이렇게 블러 퍼즈 틴트도 잘 쓰고 듀이프 워터 틴트도 잘 쓰는데 저는 평소에 너무 블러블러한 느낌보다는 사실 조금 촉촉해 보이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듀이 워터 틴트를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틴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롬앤, 어뮤즈, 클리오, 토니모리 이렇게 씁니다. 와, 또 햇빛이 눈치를 못 챙겼네요. 오늘같이 이렇게 빨리 찍으려는 날에는 날이 이렇게 맑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일찍 찍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아주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의 OOTD입니다. 제 영상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아직까지 잘 입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 반팔 반폴라 티에다가 가디건 안 잠그고 이렇게 하고 밀리언 코르 바지에
귀여운 땡땡이 양말을 신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롱코트를 오늘은 입을 거예요. 제가 코트가 카멜 컬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코트를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맨날 서칭을 하다가 코트는 톰보이즈 하고 매장 가가지고 코엑스 매장 가서 구매를 했는데 카멜 컬러 코트는 좀 더블 코트 디자인이라든지 막 로브 디자인 사고 싶었는데 매장 가서 입어보니까 제 얼굴이라든지 스타일 때문인지 몰랐지만 전 약간 이런 싱글 레글런 디자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큰맘 먹고 사는 코트인데 잘 어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으로 샀어요. 제가 코트 사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키장녀로 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쁘면 품도 크고 길이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오랜만에 분리? 오늘은 뭔가 포근한 느낌보다 산뜻 시원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원래 이거는 저의 여름 최애 향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향수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생각보다 안 추운데? 더워요. 뭐지? 안에 히트테이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잠시 후 인도회장입니다. 아, 원래는 조만론에서 바디크림을 사주려고 했었는데 제 눈이 이상한 건지 1층 매장에 조만론이 안 보여가지고 템버린즈랑 코스를 가볼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람 많으니까 또 부끄럽네. 미쳤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정판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안에 핸드크림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너무 이쁘게 나오네. 몸이 중단발된 느낌. 맞아요. 이게 제일 어정쩡하네. 가슴까지 갈 때까지 맞아요. 계속 거지야. 연락 끊길 수도 있어요. 나 안에 머리 안 길러 하고 아마 뭔가 항상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잖아. 나도 근데 요즘 그런 게 왜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선물들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와, 나 택배 안 올까봐 얼마나 지금 걱정했는데. 저는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기대가 안 됩니다. 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라. 인스타 광고에 뜨길래 색감 되게 예뻐가지고 보다가 근데 되게 귀여워요. 뭔가 로고는 팔로마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겨울 되니까 확실히 장갑 하나 가지고 싶기도 하고 또 색감 예쁘니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푸실푸실 귀여운데 터치는 안 됩니다. 안 돼!
집에서 찍으랬어. 야 근데 의심같이 자기 스타일대로 갔다. 그렇지 않아? 아 뭐야. 이게 뭐야. 야 고맙다. 할게. 내 다이어리는 너 웃나는데 새끼 쓰레기네. 엄마 와차에 찜해놓은 책이야. 새끼 쓰레기네. 좋아요 좋아요. 그거 너가 달력 사진도 보자.